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야구선수 이 정도는 알지 영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총 6개의 힌트 준비되어 있고요, 구독자분들 기록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말로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1969년 8월 2일생으로 우리 나이 만 53세의 선수입니다. 대전 광역시 출신의 선수로 신흥 초, 충남중, 대전고,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1993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빙그레 이글스에 지명되었으며 훗날 한화 이글스의 좌완 레전드가 된 선수입니다. 두 번째 힌트, 투런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가 남긴 기록들인데요, 7년 연속 20세이브, KBO 첫 번째 9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7년 연속 세 자릿수 삼진, 역대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한 골든글러브 MVP 수상자, 다승왕 구원왕을 동시에 차지한 투수, 역대 이닝당 삼진 비율 1위, 구원투수로서 달성한 투수 4관왕 등 소중한 기록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눈치채셨나요? 세 번째 힌트, 솔로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의 전성기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이 선수가 바로 누군지 알아보실 텐데요, 93시즌 빙그레 이글스에서 프로 데뷔를 한 그는 해외 진출 전인 2000시즌까지 약 8년간 KBO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세이브 기록을 보니 마무리 투수 자원으로 보이며 엄청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특히나 96시즌 이 선수의 활약은 역사에 남을 시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시즌 18승 3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1.88의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며 투수 4관왕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수호신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번째 힌트, 이루타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KBO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였는데요, 4시즌 동안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활약하였으며 24승 34패, 10세이브, 평균자책점 3.88을 기록하였고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에서도 한 시즌 동안 뛰었습니다. 한미일 리그에서 모두 활약을 펼친 이 선수 누굴까요? 다섯 번째 힌트, 안타 힌트입니다. 이 선수의 야구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하는데요, 93년 데뷔 후 빙그레, 한화 이글스, 오릭스, 뉴욕 매츠, 다시 한화 이글스, 시드니 블루삭스, 질롱 코리아까지 50이 넘는 나이까지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는 대단함을 보여준 선수이며, 가장 최근에는 호주 질롱 코리아의 감독을 맡으며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야구를 너무나도 사랑한 진정한 야구인 어떤 선수일까요? 여섯 번째 힌트, 투수 앞 땅볼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이글스 팬들이 붙여준 애칭이 있습니다. 바로 대성 불패인데요, 레전드 선수들에게 다양한 애칭들이 있으나 대성 불패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대성 불패는 그만큼 팬들의 신뢰가 매우 큰 선수였으며, 말 그대로 이글스의 수호신 그 자체의 애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성 불패, 이제 정답 나왔죠?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화 이글스에서 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퀴즈 어땠나요? 오늘도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